과거의 불륜이라고 소문났어요. 오지호 씨와 앙숙으로 등장하는 정수영 씨에 이어 마이리틀 베이비의 주인공들은 복잡한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다고 합니다. 오지호 씨와 동거를 하시잖아요. 네. 그 러블라인. 지호 형이라고요? 너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. 러블라인은 아니고. 그럼 러블라인은 뭐 어떻게 이루어져요? 이제 이렇게 있고 뭐. 아, 저쪽은 아니에요. 저쪽은. 아, 왜요? 연말에 상을 받을 때 혹시 제가 민재랑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민재랑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베스트 컴퓨터 상이요. 네, 아니, 작년에도 그 베스트 컴퓨터 상. 은근히 노리시나 봐요. 아, 연말 시상식 기대해봐도 되겠죠? 살짝 분위기를 잘 띄우는 분은 누군가요? 아무래도 이제 코미디물이니까. 오지호 선배님이. 아, 그래요? 아니, 어떤 식으로 하세요? 그냥 재밌게도 해주시고 좀 편하게도 해주시고 분위기 전체 되게 훈훈하게 해주시고 어때 수 있게 많이 해주세요. 네. 후배들을 너무너무 부드럽게 이끌어주시고 지금 칭찬 지금 막 장난 아니에요. 아, 진짜로 그러니까 민지 씨도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너 안 했니? 아, 저는 꼭 말해야 되는데요. 항상 대기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배우고 하면은 형이 야 다 계속 알려주시고 코미디다 보니까 애드립이 많잖아요. 뭐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지금 고액의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배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. 2천만 원 입금해. 2천만 원 입금해. 네. 민재 씨는 이번 드라마로 신인상을 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죠. 신인상이라는 게 사실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. 네. 받는 방법이 있어. 아, 그래요? 그걸 목표로 내가 다시. 알겠습니다. 수정해서 네. 받겠습니다. 아, 이제 못 받았어요. 네, 오지호 씨 그래도 연기 선생님.